위대한 말씀 25번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혹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상당히 명백하죠. 대조적인 말씀 명백한데 그것이 뜻하는 바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행함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행함에 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법칙과 진리 중에 하나는 행함, 실천, 실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의 완결판인 것처럼 들리면서도 그것처럼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벌써 결과,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먹구름이 끼고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우리 이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팀에서도 결과나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한 얘기를 그 실적과 결산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집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결국은 그 행위에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 이런 날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파리를 한번 쫙 보면 좋겠지? 그러면 뻥인데 마음이 좋아져요. 정말이지? 이런 날씨에 우리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찬란한 햇살.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두 번째로 펠트베어그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등정을 시도하고 오늘 제 2차 등정에 도전해서 드디어 정상을 밟고야 말았습니다. 약간 낙오 병력이 있었지만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길을 못 찾아서 우리 토요 산악팀이 구조대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올 정도로 길을 좀, 오늘은 길을 잘 찾았어요. 예, 우리 전문 산악인 이명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예, 내비 검색의 달인 이충만 목사님, 예,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몰아대는 오충영 목사님, 예, 해가지고 우리 잘 갔다 왔어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햇살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헤얼리시, 영광된 햇살이 쫙 내려비추고 사실 우리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이 받는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 행함이란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여기에서 어떤 뜻이냐면 영리해서 이득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실속 없이 공부만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이득과 성취를 이룬다는 말이지 애써서 뭔가를 해내고 부담감과 중압감에 시달려서 명분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불행해지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때로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야,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아는 것도 소용없어. 은혜는 누가 못 받니?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제가 주일마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마음이 점점 돌덩이처럼 무거워질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둘 떠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볍게 하러 왔다가 오히려 죄의식만 잔뜩 거기다가 덤으로 얻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만 줄곧 묵상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가면서 한마디쯤 할 겁니다. 자기는 뭐 그렇게 하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듣기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가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집에다가 뭐를 쌓아놓거나 우리 안에다가 어떤 지식을 쌓아놓거나 그것이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 유용준 씨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보이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화재나 박물관 그리고 고적, 유적지 이런 데 대해 사실 큰 취미가 없거든요. 제 아내에게 종종 책망을 들어요. 그런 게 당신은 관심이 없으니까 싫어하니까 그냥 공차고 노는 거나 좋아하니까 제가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도 저도 고등학교 나왔고 뭐 신학교는 네, 신학교라고 쳐서요. 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정규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공이나 차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얘기 듣겠어요.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나도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독일에 와서 있으면서 처음에 그 아데아체에서 주는, 요즘도 그거 주는지 몰라요, 그 여행 정보지 앞면에는 그 지도가 이렇게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나와 있고요. 전에는 내비가 없었잖아요. 저 같은 길맹은 이 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복잡한 지도는 도움이 안 돼요. 아데아체 지도가 딱 맞아요. 아주 핵심적으로. 그러면 형광펜으로 아주 가는 루트를 아주 그냥 굵게 다 해놓고 수없이 숙지를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10중 8구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보면 그 지역마다 핵심적인 가볼 만한 곳, 젠스 뷰디시카 하여튼. 그런 데들이 아주 핵심적인 요약만 다 나와 있어. 그거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무지하지 않게 해서 무지여 이제는 안녕.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나도 이제 가이드라는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전에 저하고 같이 도와서 교회를 섬기던 김만종 전도사님,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말고 저기 따옴표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부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했어요.
근데 가이드 중에서도 이 특급 가이드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연대 이런 걸 막 하여튼 귀신같이 외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손님이 오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취미가 없고 경차는 것만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김만정 전사님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김만정 전사님 그런 걸 또 잘하고 좋아해. 그래서 이제 손님 오는데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걸 좋아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듣는 거를 자기는 말하기 좋아하면서 듣는 거를 싫어해요. 하여튼 이게 듣기만 하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이드하는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성 보고 실루스 보고 또 가는 또 실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어디 실루스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느낌이 와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역시 목사님들인데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안 들어. 뒤에서 몇 명은 사진 찍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또 성이야 또 성. 아까 봤던 성하고 비슷해. 성을 두세 개 보니까 물려가지고 설명을 안 들어.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던 손님들도 설명을 특히 좋아하는 분이고 안 들어. 특히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김만정 전사님이 또 고집이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하면 듣든지 말든지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교회 목회하는 한옥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로렐라이하고 이제 라인강변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게 지금 여기 포도밭이 이렇게 됐냐면 일조량이 그런데 일조량이 얼마냐면 연중에 라인강 여기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어떤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디냐면 뭐 프로이센에서 어디하고 어디하고 싸움을 몇 년도 어디부터 몇 년도 언제까지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해지고 자꾸 아기를 보고 자꾸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이 김만중 선생님이 막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귀에다 대고 막 얘기를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타니까 아까 못했던 게 있잖아요. 차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백미러로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랬더니 뒤에서 이 한옥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딱 껴요. 왜냐면 백미러로 확인을 하니까 선글라스를 딱 끼고서 이렇게 듣는 듯이 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아는 게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야 나도 가이드를 한번 저렇게 우리 전사님처럼 저희가 스트라스부르를 갔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그때 간지가 꽤 오래됐죠. 하는데 이제 설명을 제가 스트라스부르 두 번이나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갔어요. 해가지고 거기 천문시계며 괴테가 올랐다는 그 전망대며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뭐예요 성당이 키일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며 막 여러 가지 괴테가 거기에 무슨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막상 가게 되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특급 베테랑이니까. 가이드를 하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기는. 근데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제가 책을 꺼내놓고 차 안에서 그때 갇힌 분들은 지금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가본 것처럼 아주 천연덕스럽게 곤충물 이건 뭐 아래층은 뭐고 2층은 뭐고 근데 쫙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살짝 넘어가면서. 그런데 제가 백미는 피렌체, 플로렌스 거기는 유적지가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는 야 이건 공부를 보통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독일어 책을 사고 빌리고 다섯 권을 그 중에서는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나온 책도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왕조죠? 무슨 집안이죠? 메디치. 그것도 잊어버린 거 보세요.
메디치며 그 다음에 거기에선 우피띠에 얽힌 이야기며 거기 뭐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막 얽힌 이야기들이며 그 메디치 관광 뭐 임영일 목사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배가 있었어요. 저도 뭐 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권을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르네상스에 대해서. 그게 갑자기 막 제가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방문하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누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르네상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를 했더니 막 감동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봤어요. 가서 뭐 거리거리마다 여기저기마다 막 봤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갔다 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 누가 이제 그 피렌체를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렌체 전문가잖아요. 책을 다섯 권을 읽고 정말 가이드 아니라 내가 뭐 학술대회를 나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딱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디치가 아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게 무슨 치? 네? 그 거리에서 순교당한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무슨 롤라? 예, 그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경력이 좋은 편인데 예. 참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서 프로야구 좋아할 때는요 지하철을 타면 스포츠 신문 3개를 샀어요. 해주고 3개를 쫙 이렇게 섭렵하고 가다가 그래가지고 산미 슈퍼스타즈 후보 선수 이 유니폼 등번호까지 제가 다 알았다니까. 타율 언제 나와서 벤치 타러 나왔다가 못 치고 나갔고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옛날에 신동파가 실업 시절에 골을 어떻게 넣고 필리핀 가서 몇 점 넣었다는 것도 제가 아는데 그거는 1년 지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책을 다섯 권 읽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필요가 있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지만 제 안에 실질적으로 남아있지 않아.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득이 안 된 거야, 이득이. 예? 저의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남아있어. 왜 남아있을까요? 그게 나의 이득이 되어인 거예요, 이득이. 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내 자본이 되었다니까.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시켜놓은 것과 같아요. 그거 어디 가요? 등기시켜놓으면? 어디 안 갑니다. 꼭 울타리를 쳐가지고 말뚝을 박아놔야 돼요? 아니에요. 등기시켜놓으면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내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등기를 안 해놨어. 내게 되지를 않았다고요. 왜? 좋아하지를 않아. 그냥 조금 아는 체 하고 돈 들여서 가니까 갔다 왔다는 보람을 찾으려고 그냥 좀 그래 본 거예요. 근데 갔다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서 기억할 것도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공부를 하게요 안 하게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그냥 조금 했어요. 조금 하고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물론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을 잘해야 되지만 예, 어디 유적지.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군데 본 데가 사실은 지금도 좀 헷갈려요. 저기가 통곡교였나 어디였나. 예, 사진 찍어서 써놓으면 조금 기억이 남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이 잘 남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서 그게 소득이 되지 않는 것. 써먹거나 입증하려고 할 때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효과가 없어. 이런 것은 가짜 소유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실제로 자기의 것이 되어서 자기의 힘, 네? 힘이 되고 실제로 자기 것이 되었다고 자기와 동일시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는 뭔가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뭐예요? 여행 안내서나 아니면 어떤 새로 산 세탁기의 매뉴얼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그의 삶이에요. 그의 가치관이에요. 그의 비전이에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가 살아간 길이에요. 그의 기도, 그의 순종, 그의 눈물, 또 그의 치유하심, 그의 긍휼, 그의 십자가 권한, 그가 오신 이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정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예? 그렇죠?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곳을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몇 월 며칠에 가는지 기억 못할까요?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건 이미 내 안에 있지만 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행동이 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현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뭐를 사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살 거예요. 그렇죠? 예. 리충만 목사님 이제 예. 기타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묵상합니다. 예. 주기적으로 묵상하고 예.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언젠가 사게 될 거라는 것을. 예. 그 생각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저도 부조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실현된 말씀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똑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열심으로 지어요. 단지 어디에다가 짓느냐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모래 위에다. 아니 어떻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죠? 그냥 모래가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이 성지순례를 하고 왔으니까 아는 척 좀 합시다. 이 와디, 건곡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특히 광야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 우기가 있어요. 그래 건기에는 뭐예요? 표가 안 나요.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기 때 거기에 물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근데 건기에는 그 물이 지나가는 와디에다가 모래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덮여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사실 좋죠. 기초가 쉽게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석보다는 단단한 것보다는 훨씬 쉽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쉽게 짓는다고요. 쉽게 지어. 근데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데다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또 오늘 김주사님 보고 얘기하네. 다른 심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데다 집을 지을까요? 예? 아, 뭐가 어려워요. 어리석은 사람, 뭐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성경적인 말이고, 공자님 말씀이고, 진짜 뜻을 얘기해보자는 말이에요. 누가 거기다 집을 지어? 자, 한국에서 집 지을 때 집을 허술하게 지었어. 예? 누가 허술하게 지어요? 아이, 지을지 모르는. 잘 지을 줄 아니까 집을 지었죠. 근데 허술하게 지었어요. 재료를 싸게. 왜? 누가요? 자기가 안 살 사람. 예?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안 살 사람은 허술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안 살 거야. 정이 안 가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군데 지금 서부 아프리카 말고 전에 어디를 가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게 자기 들어갈 사택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짓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왔어요. 여기 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과연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욕망이라고 여러분이 본다면 욕망일 겁니다. 저도 제가 뭔가를 제가 거기서 할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겨요. 아무래도 욕심이 생겨. 그렇죠? 책꽂이 하나라도 내 책들을 꽂아놓으려고 하면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쓸 거니까. 근데 내가 쓸 게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어. 그가 왜 와디에다가 집을 짓겠느냐고요. 자기가 대대로 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마음이 떠나 있다니까. 마치 제가 피렌체에 대해서 책 다섯 권 공부하고 1년 지나고 싹 잊어버리듯이 제가 피렌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나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예요. 그거 남아있지 않아요. 결정적인 이야기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잖아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살지 않으려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족의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제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집장사라고 얘기했어요. 집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들어가서 얼마간 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야 그 집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집이 팔리면 또 나갑니다. 다른 집을 짓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게 집을 지어 파는 분들,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는데 언제나 새 집에 사는 거예요. 다니면서 새 집에. 그런데 그런 집들은 대개 보면 견고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분들이 뭐 속이거나 꼭 그랬다고 저는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니까 애착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예요? 아이겐툼스 보능은 분명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살려고 지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 주인이 해가지고 지금 짓고 해서 10년을 살다가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거의 모든 게 새 것 같아요. 우리가 산 지 2년 만에 헌집을 만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직도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그 사람들이 10년을 살지만 깨끗하게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그리고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짓고 개조를 했다는 게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살 집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미 결정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건 벌써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된다면, 마치 여러분이 꼭 사고 싶은 생각을 할 때처럼,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그것은 의사가 약을 쓰면서 가짜 약이에요. 소화제라고. 그런데 제일 좋은 항생제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가장 좋은 진통제라고 얘기하고 위에도 간에도 아무데도 부담이 없는 이 진통제를 당신이 먹는 순간 치통과 이게 머지리라고 얘기하고 그걸 주는 순간 싹 나아지는. 제가 이 목 뒤에 약간의 혹 같은 게 있었어요. 침을 삼키면 이물감이 이렇게 확 느껴져요. 어느 순간 이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후두암 혹은 식도암, 이거는 발견이 증상이 와서 느껴졌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수가 있고 예후가 극히 좋지 않아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 조금 되죠.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하고 제가 일단 한국에 있는 제 처남에게 편하니까 애를 보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검사를 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더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후두경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MRI나 이런 걸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의사한테 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증상은 싹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런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1.6, 1.2cm짜리 그러니까 이 혀 근 뒤에 목 부분에 있었어요. 찌스테라는 건데요. 악성은 아니다. 종양은 아니고 일종의 물혹 같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느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큰 지장은 없다고. 갑상선에 뭘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문의에게 물어서 소견을 다시 들어서 저에게 알려준 거죠. 간단한 수술, 한국 같으면 간단한 수술이니까 개운찮으면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크게 느껴지고 그러나 그게 재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플라시보 효과처럼 우리가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생각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저 말씀이 참 공감이 가고 너무나 좋으네. 그런데도 그 효과가 얼마 가지를 않아요. 이런 걸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는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내 삶의 무게를 걸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끔 시험해 보시면 좋아요. 가끔 시험해 보시면. 그래서 그 말씀과 어떻게 시험해 볼까요? 예, 그 집에다가 살 것인가 그거 시험해 보면 됩니다. 예? 이 물건을 내가 계속 쓸 것인가 시험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시험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나의 이해관계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면 말씀이 금방 판명이 됩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걸어보면 내가 이 말씀에다가 내 삶을 실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 그래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 은혜 가운데 살아. 근데 늘 시련은 밀려와요. 왜? 말씀을 플라시보 효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다가 내 삶을 실제로는 걸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무거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의 단점은 뭐예요? 내가 싫은 것은 은근히 피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내가 저녁 한 끼 금식 그 작정해놓고 큰 멍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 그 대신에 내가 면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결단해. 네? 작은 것은 결단해. 내가 식사 전에 기도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그런 건 쉽잖아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노시보 효과는 뭐죠? 플라시보와 반대입니다. 마치 나쁜 예감이나 아니면은 좀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해를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미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늘 불길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불길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3년간 떨어졌어요. 어떤 학생이. 자격고시든지. 근데 그때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책상으로 수맥이 지나갔대요. 책상으로 수맥이 지나가가지고 자기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또 시험을 봐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전철을 타는데 전철이 생각보다 늦게 와갖고 그리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문이 열렸는데 자기가 너무나 서둘러서 뛰어 올라가는 순간에 유체가 이탈했대요. 그래가지고 넋을 빼놓고 가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대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서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지켜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대로 살면 과연 될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서도 늘 반신반의 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노시보 효과라고요. 늘 미신적으로 불행한 사고를 해. 그리고 내 인생은 절반짜리 은혜야. 나는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해요. 실제로는 먹지도 않으면서 먹었다고 생각해요. 항생제를 안 먹어놓고 항생제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 아니야?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진짜 은혜 안에 내 마음과 몸을 담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행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안 살 거면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살지는 실제로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은 1년도 못 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 집은 비가 오기만 하면 그냥 사정없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모래밭 인생,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실제로 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했느냐고요? 아니죠. 잘못했죠. 우리는 기껏해야 사함받은 죄인일 뿐인거려. 우리는 정욕과 온갖 탐욕과 그리고 온갖 헛된 것에 대한 욕망의 온상이었을 뿐인거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군대와 같은, 군대 마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존재였는거려. 욕망이라는 열차에 인생을 싣고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르는 그런 인생이었을 뿐인거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사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렸죠. 모든 걸 잘했느냐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늘 시행착오의 연속이지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처럼 절절히 가슴에 와닿아요. 언뜻 하면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옛사람의 망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자꾸 도리도리도리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았지. 내 인생의 가치관은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거지. 내가 이 작은 탐욕과 작은 질투심에 내가 눈이 멀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그때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실어요? 인정에다가 마음을 실어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실고 구원의 은혜에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다가 마음을 실고 해로워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리. 그래서 시험해보는 거죠. 나의 이해관계와 주님의 말씀을 한번 걸어보면 즉각 증명이 되죠. 결단을 할 때 내가 싫어하고 제일 귀찮은 데다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면 금방 판가름이 나죠. 그래도 마음이 기쁘면, 그래도 마음이 행복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집을 팔 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파니까 힘들었죠. 그래도 그는 기쁨으로 합니다. 왜? 내가 살 집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살 거니까.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다가 힘겹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받아준 사람은 기쁠 겁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그에게는 승리의 보장이 있으니까. 가뭄에 땅이 갈라져도 폭풍우가 와서 물이 흘러도 다른 데는 물에 잠겨도 그는 그의 내면의 기반은 든든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같이 할까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 준행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짐과 멍에가 벗어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내가 진짜로 그 말씀의 집안에 살기로 마음먹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기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